와 근데 뭔가 약간 그 진짜 막 게스트를 부르고 무슨 토크를 하고 뭐를 하고 뭘 준비하고 소품을 준비하고 이런 짜여진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하는 이런 건데 요즘에 이게 짱이야. 아 나도 그렇지. 요즘에 C급 청문회 때 기억나지? 일부러 안 짰어. 왜냐하면 요즘 인방암사면 굳이 콘텐츠 하는 거보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을 하고 그렇게. 아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오늘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노가리만 갔잖아. 근데 그게 준비한 거지. 이게 시청자들이 너무 요즘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것만 해줘도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 이것만 해도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렇지. 그냥 뭐 별 게 없더라고. 그냥. 근데 진짜 아까 웃기려고 한 거야 아니면 진짜 학수를 잘 안 불렀어 옛날에? 옛날에요? 아니 진짜 안 불렀어. 그 궁금해. 5분 거린데 안 불러. 왜 왜? 얘도 프로 게임 오고 방송 잘 되잖아. 그러니까 안 맞았어. 좀 결이. 감전동 감전. 제가 한 번 불렀어요. 왜? 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그 뭐냐 막 그 있어요. 마지막 예. 방송이 뭐였는데? 그 유통 예, 나 그거 봤어. 뭐 권투 배운다 불러서 그러니까 학수도 이제 오랜만에 불러서 짜증나는데 권투 글러브로 김봉주 존나. 아 김봉주 김봉주. 그거만 봤어. 나는 아이. 최근에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좀 속상해. 제 체인 누나가 나갔잖아. 근데 체인 누나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최근에 크루 하고 나서 성격이 좀 변했대. 옛날에 우리가 알던 최군이 아니래. 형님이? 네. 아 진짜? 체인 누나가 그 말을 했어? 그럼 진짜 변한 거야? 그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안 좋게 변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 뭔가 좀 더 좀 예민해지고 좀 인간미가 좀.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나? 리더로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헤아릴 수 근데 진짜 변한 건데.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만약에 진짜 친한 사람이 옆에서 변했다라고 하면 진짜 변한 거거든. 내가 이번에 제이 누나랑 이제 크루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간 건 뭐냐면 자칫 크루가 뭐라고 체인 누나를 잃을 것 같은 거야. 아... 조금만 뒤로 가자니까. 미안해. 근데 옆으로 가 보여. 아 옆으로 가라고? 알았어. 그래서 좀 결단을 나도 내렸던 거라. 근데 이게 사람이 변하는 시기가 오긴 해. 근데 내가 이 두 명을 왜 좋아하냐면 난 중학교 때부터 이 두 명을 봤잖아. 학수랑 누구? 경민이? 성격이 단 하나도 안 변했어. 그냥 똑같아. 중학교 때부터 이랬어. 너는? 난 변했어? 그래. 얘 중학교 때 김봉준이야? 중학교 때 거들떠도 안 봤대 솔직히. 중학교 때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그게 변했지. 얘 성격은 그대로인데 얘 주변이 많이 변했지. 그러니까 얘 그 배경이 많이 변했지. 그때는 제가 국밥 사주고 다녔어요. 아 진짜로? 그래 갚아라. 그때는 내가 국밥 사주고 했었는데 그런 게 바뀌었지. 근데 이게 사람이 그 성격은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그거는 안 바뀌더라. 근본은 안 바뀌더라.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지고 할 수는 있는데 맞아. 이 사람이 원래 조금 어떤 그걸 가지면 그 부류는 안 바뀌더라.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감정동 시절에 별풍선 만 개 터져야지 국밥 먹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 아 그거는 그동안 근데 진짜 뭐 근데 그때 만 개면 됐어. 근데 그때 만 개면 우리 진짜 많이 받은 거. 잔치야 잔치. 아니 기억나 철구 입대할 때 최초 아프리카 최초 하루에 100만 개 넘었잖아. 네. 그때 네가 신기해하면서 와 100만 개 터지나 보자 이랬잖아. 지금은 뭐 하루에 100만 개니까. 거의 매일 매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천성은 못 바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얘는 진짜 중학교 때도. 일본 여자 자기만의 고집, 이 소신이 아, 그래.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진짜. 지금 33살을 쳐먹었는데도 이렇게 있어. 33살이면 뭐. 근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도 안 들었거든 중학교 때. 근데 지금도 안 들어. 안 와, 또 프레임 씌우네. 프레임 아니야. 이게 프레임이야. 프레임이야. 장점이자 단점. 그럼 아니야. 장점이자 단점. 좋게 얘기하면 소신 있는 거, 나쁘게 얘기하면 개똥꼬지. 맞지. 진짜로 개똥꼬집이야. 진짜. 아 옛날이랑 달라요. 경민이 또 많이. 근데 시청자들은 너도로 하잖아. 근데 내 형 알지? 나도 고집 존나 센데 이 정도 고집은 절대. 아 그 맞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딱 말해줄게. 똑같은데 하는 척. 아니야 이 새끼 봐봐 이거 아니라니까. 너 척 맞아. 지랄하고 있네. 방금 이것도 아닌 척. 아니가 나는 그냥 야. 그대로 하고 얘는 척척인 거고 여러분들. 근데 내가 중학교 때도 척척을 했어? 아니 존나 연습한 척 디플레이 조작해가지고 야. 저 게임 안 했는데 가위바위보 해갖고 스폰 한 척 코치 속이고 근데 지금 빌드 자기가 짠 척 존나 공감하는 게 나 중학교 동창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나 그런 뭐라고요? 우람아 나 분명 우람이잖아 너 중학교 때도 꼰대였다 진짜? 내가 중학교 때 꼰대였다고? 그거 몰라 사람들 난 모르잖아 맞지 네 기억 안 나냐? 뭔데? 애들한테 계속
계속 훈수도 돼. 아~ 그렇게 살면 부모님이 너를 어렵게 키워줬는데. 아~, 아 정말? 아 사람 안 변하는구나. 어 사람 안 변해. 어. 왜냐면 이 형은 진짜 농담 안 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말이 존나 많아. 학수? 어, 원래? 어 중학교 때도 맞아, 말이, 말이 너무 많았어. 근데 그 말이 10개 중에 다 쓸데없는 말이야. 아. 아니 근데 프로게이머 할 때도 말을 계속 많았어. 어! 아, 존나 많았어. 아 너무 많았어 진짜. 무슨 말을 해 게임을 하는데. 아니 아니 그냥 막 너무 수다스러워. 어. 그냥 막 진짜로. 말하는 거 원래 좋아했어. 어. 근데 그거 알지? 근데 분위기 메이커긴 한데 꼴뵈기 싫은 거 알지? 왜? 말이 너무 많아. 아니 김봉준이 그냥 배척시켰어요. 아~ 내가 그래서 이 새끼랑은 말 안 한다 하고 그냥. 너 그거구나. 아예. 방송 없을 때 형이랑 술 먹다가 적당히 한두 시간 지나면 형 보고 대놓고 가라 그러잖아. 김봉준은 나한테 눈치를 안 줘. 보통은 아 형 뭐 오늘 끝나고 뭐 없어 이러잖아. 얘는 가. 너 술 먹고 있는데 가. 그러면 아 좀 과했구나. 아~ 아니 근데 이게 아.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왜요? 근데 싸가지 없는 거 맞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면 술자리를 가져보잖아. 아... 와 진짜 아니야 최악 중에 최악이야. 아, 아니야. 아, 너무 최악이야. 너무 최악이야. 꽝꽝 술 먹. 난 재밌는데. 난 좋아하는. 아니야 너무 최악. 내가? 진짜.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고.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게 어. 끝이 없어. 너무 최악이야. 그리고 한 두 시간 되면 애들 계속 한 1대1로 잡고 가르쳐. 너무 최악이야 진짜로. 아니 조언을 구하는데 알려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최고형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애들 보고 가 이렇게 하고 애들 다 가보네. 아 사람들 가라고. 끝에 이제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다 가 이렇게 하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파김치 맛있게 우리 어머님도 봉준이랑 사귀는 거 알았지? 알지 않을까? 알게? 알 무조건 알지. 아까 뭐 선물 뭐 드립 치던데. 정아 머리 기르는 거야? 아 쓰는 거야? 머리 기르는 거야? 잘라야 되는데. 가냐? 어 이쁜데. 아 가가는 개 뭐 지나갈 것이지 맞죠? 아 이거 쥐가 꼰대인 거 뭐야? 근데 최군이 형이랑 술 먹으면 재밌어. 뭐 그 뭐 애들 아니 다 형이 참아요. 쥐가 존나 꼰대니까 나를 통해서 자기 희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쥐가 뭔데? 나 막상 술자리 때 얘기 많이 안 해. 최군이 형이랑 술 먹는 게 훨씬 재밌어. 근데 약간 봉준이는 술 먹다 보면 그거 있어. 인정. 어. 인정. 봉준이 약간 영장병 있잖아. 술자리면 쥐가 뭐 하정우야? 막 약간 어 뭐야? 아니야 마셔. 야, 야 그런 느낌 아니야. 지도 뭐 감전동 얘기 존나 해. 자기 뭐 그때는 어 뭐 목욕탕에서 뭐 누가 물 빨리 푸는 뭐 했다면서 뭐, 그때 레전드였다. 자기 뭐 바람의 전설을 했니? 뭐 그러니까. 미니카 했니? 요즘에도 열정이 없니? 그러니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리고 봉준이 앞에서 술 먹을 때 그게 좀 조심스러워. 함부로 내 의견을 얘기하면 안 돼. 왠지 알아? 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지. 아, 그치. 와, 왔어? 근데 봉준이가 사실 의견이 확실한 편이지. 내가 딱 통찰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 아니야, 너가 약간 말할 때도 이렇게 딱 이거다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다 이거지. 그 되게 좋아. 애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리고 난 그리고 옛날 감전도록 때 봉준이가 그 목욕탕 컨텐츠 짠 거 너무 좋아했어. 나도. 그러니까 진짜로. 김봉준 막 물포는 그 식의 연예인이 뭐지? 와 짜파게티 맛있다. 야 잘 끓였다. 아니 형 이거 뭐 파김치 맛있다. 그러니까 와 파김치 맛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 맞아? 우리 어머니? 아 진짜? 어머니 오늘 주려? 너네 어머님은 언제 마지막 봤니? 몇 년 됐지? 그치? 아니 우리 어머니 또 뵐 수 있는 거야? 한 번도 못 뵀어. 아 진짜? 아 온라인상이야? 아니 이번에 뵈면 되잖아. 오신다 서울 오신다며.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부담 너무 상견례? 아니 상견례가 아니라 너무 그건 너무 아니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야지. 응? 왜냐면 사귀는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사귀는 건데 막 아 명절 명절에 찾아가는 건 너무 좀 그게 아니라 오시는 겸 겸사겸사 이제 실물 사들 만나도 같이 인스타 사진도 찍고 맞으러 사들 어머님도 지금부터 이제 실물 봐야지. 그래. 아 근데 그거 너무 오바스러울 것 같아서 나중에 놀래면 진짜 뭘 오바야? 오바하지 않아. 사귀는지 오래된 1년 되지 않았어 거의? 아니지. 몇 개월 됐지. 근데 가서 내가 인사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오바스러워. 야 그래도 아니 이게 무슨 뭐 당장 뭐 결혼에 그런 게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 장모님인데 디코로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아 근데 오바야. 왜냐면 내가 봤을 땐 그냥 이제
아무 날 아닌데 아닌 날에 이제 그렇죠.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추석이라 아 너무 과하게 그럴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추석 날 굳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상 뭐 들고 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러기에는 조금 친척들도 있고 이러니까 연락은 드릴 거지 그렇기는 한데 이제 내가 직접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김봉주 우리가 살 빼라고 했더니 짜파게티 안 먹기 먹을 건데 야무지게 뽑았는데 야무지게 지금 확인 좀 올려가지고 야 우리가 살 빼라 했어 뭐 그걸로 아침에 싸우더라고 뭐? 짬짝방송 막 하더만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건데 너네 아버지 너랑 연락을 안 하잖아 아버지가 안 서운해? 응? 나 부산 그게 진짜 흔한 남 이 부자관계냐? 너 부산 사람이야? 응 너도 아버지랑 연락 막 몇 달씩 안 해? 그래도 뭐라 안 해? 나는 근데 연락 원래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래? 응 연락을 거의 나는 뭐 자주 했었지 근데 얘가 알아서 잘해요 그래도 그래? 나 알아서 잘해 얘 그래 동생 같은 용돈도 많이 주고 동생한테 근데 약간 그냥 그런 거 있어 경상도 남자들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약간 무뚝뚝한 게 확실히 좀 있는 거 같긴 해 근데 보통 아버지들이 그래 다 나도 그래 아, 우리 동생도 나한테 막 이렇게 그거 안 해 막 연락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상도가 좀 그런 거 같아 경상도가 좀 그런 거 같아 나는 되게 서운해 아버지가 왜? 연락 안 된다고 아 그치 그럴만하지 연락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엄청 서운해 하시는데 맞아 아, 부모님 다 서운해 하시죠 다 서운해 하지 아 나 우리 엄마 근데 나 안 봐도 유튜브로 다 보던데 내 거 아 그치 다 봐보시지 아 이번에 뭐 로아게 괜찮더만 사귀어라 이러던데 뭐? 아니 진짜 이런 거 막 카톡 와 뭐 유튜브에 누구 나한테 아 얘 좀 참아둬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아 그래? 나도 그래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치 야 나는 지난번에 진짜 이제 봉준이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저 뭐 하면서 불러서 방송하니까 엄마가 방송 보시고 하더라 야 봉준이 진짜 오랜만이네 하면서 그만큼 어머니들 다 봐 어머니 다 봐 아니, 요새 어머니도 진짜 유튜브 다 보시더라고 봉투데이 보는 부모님도 많아 그래? 저런 거 같긴 진짜야 우리 아버지 옛날에 봤어 왜냐면 내 자식이 얼마 버는지 궁금하잖아 그 요즘에 유튜브에 그거 나와 매달 알지 아프리카 BJ도 이번 달 수익 맞죠? 랭킹 쇼처럼 나와. 대표적인 애들 메이저. 아니 100위부터 1위까지. 아 100위부터. 나랑 상관없네. 아유, 왜 너도 많이 받아? 너 있었어? 아유, 나 어디 봤어? 신기하네.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다. 아니 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궁금한데 성태는 그럼 집을 아예 짓는 거야? 지금 짓고 있어. 짓 거야? 짜장군 아예 짜장군. 완전 그냥 내년에 완공된대 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땅도 자기 거고 건물도 자기 거 완전 아, 그럼요 와 진짜 완공을 세워 본인의 집 짜장군 진짜 아니 뭐 단층짜리가 아니고 무슨 진짜로 3층인걸로 알고 있어 지하까지 있고 진짜 너무 땅을 좋다. 사서 집을 지었어 제일 성공했다 야. 아니 근데 그게 와 그걸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 뭐 오로지 뭐 모든 금액을 다 넣은 거 다 대출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지 진짜 성공했다 성공했어 그거 알지?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 있고 와 나는 돈 나중에 많아서 집 지으면은 그 풋살장 꼭 하고 싶어 집에 와 집에서 풋살 한다고요? 형님? 왜 많으면 왜요? 뭔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풋살장을 차리는 건 좋은데 혼자 사게? 그런가? 알바? 같이 끼어들어라 과해 그냥 포차를 하나 차리면 안 돼요 형님 그래서 또 형 생파하면 또 놀러 가고 너무 아쉬워요. 생파를 안 해서. 지하야. 지하야. 세훈이 형 생파가 재밌어. 아니 근데 형들한테 물어봤어. 돈 많은 형들 중에 집에 진짜 이렇게 가라오케 만든 형들이 있어. 진짜? 집에다가? 근데 막상 놀아보면 뭐야? 와. 전화 왔다. 나 방송 중인데? 아, 왔어. 와. 근데 동물 알잖아, 씨발이라. 와, 갑자기 또 지랄이야. 동물 알잖아, 이 씨발이라. 갑자기 뭐 갑자기 왜? 돈 모으고 있어. 돈 모으고 있어. 아니 알았어. 모으고 있어. 아니 술 먹었나 보니 개새끼가 또. 아니 모으고 있어. 어? 모으고 있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 갑자기 전화 받아 돈 모으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생각 많이 해주네. 술 잘 먹더라. 상태야? 한국 술 잘 먹어. 어, 깻비도 술 잘 먹던데. 근데 내가 성태 형 좀
안타까워. 왜? 진짜 굴 안 치고 1년 만에 너무 늙었어. 지금? 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흰머리가 너무 많아. 1년 만에? 어. 뭔 일이 있었지?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나 봐. 그냥. 뭐에 대한? 그리고 옆에 있잖아? 머리가 다 날아갔어, 진짜로. 아, 그래? 보인다니까, 진짜로. 아, 탈모처럼? 아, 탈모야. 아, 탈모. 아, 근데 걔는 예전에 머리가 되게 얇던데. 맞아. 곱슬이었지. 어. 그리고 이게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이 느껴져. 어떤 쩌든 거? 어. 이 사람이 이게 좀 쉬어야 되겠다는 기운이 느껴져. 그거 알지? 딱 그 느꼈을 때 아 너무 피곤해 보이고 막 그런 거 알지? 딱 느껴져. 정말로 너무 빡세요. 방송 잘 되잖아. 행복하면서 600명 찍고 운 나보다 낫지. 아 배그 빈자리 노려야겠다. 항상 추성태. 아 그래서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어. 너한테 네 건강부터 챙겨. 잘 되면 돼. 네 건강도 중요하지. 너 한참 운동하더니 운동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 다시 해야 되는데 진짜. 아 요즘 운동 안 하세요? 아 저도 그래도 조금씩 하는데 저도 똑같죠. 몇 키로세요? 아 저 83. 83. 와 근데 너 왜 83만 같이 안 보이지? 배돼지. 얘는 얼굴이 작아. 얼굴이 작아. 아니 야 너 진짜 맞네. 돼지처럼 1도 안 보여. 아 쟤는 옷 벗으면 83인데 얼굴이 작아. 80kg 때. 아니 난 그리고 몇 키로? 예. 난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아 나는 딸 낳아야 돼. 진짜 나도 한 번씩 샤워하면서 느껴. 아 이건 내가 잘못 태어났네. 진짜 약간 서구형 체형이에요. 아 나 진짜 딸 낳아야 돼. 아 근데 얘는 내가 이때까지 본 BJ 역캠들 다 포함해서 최고의 골반. 아니 진짜 역캠 포함해서 열개 포함해서. 어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로 하체가 말이 안 돼. 아 너는 아 너도 말이 안 돼 그냥. 야 왜 몸무게 왜 물어 몇 킬로씩 돼요? 아 몇 킬로 돼요? 저 92 찍었어. 아! 아 92. 우리가 그렇게! 아니 저러면 실제 몸무게 한 94인 거야. 아아 내가 100 돼요? 돼요? 전문가라서 몇 킬로 돼요? 저 110. 그럼 112세요? 네? 그럼 112세요? 아, 어제 치킨을 먹어서 혹시 모르자고 돼요? 와 미쳤다. 아니 오늘 돼지 특집이었네 오늘. 몇 킬로 돼요? 105. 105? 105? 약간 말랐다. 108까지 간듯? 아니 너무 근데 건강하다 최근 형. 아니야. 돼지 건강하잖아. 아니야 뭘 건강해 지금. 건강하지. 나 이거 좀 방송에서 얘기하면 시청자들 걱정할까 봐 요즘 말 안 하는데. 아 또. 나 혈변을 너무 많이 봐. 어 진짜? 형 아니 그게 건데? 그게 이제 뭐 다 먹었지 치질에 아니면. 치질 아니야. 그럼 아니야 그럼 병 가야 돼. 그러고 병원 갔는데 치질이었어 옛날에. 어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병원 갈 때 웬만하면 치질이야. 그래? 아 전문가. 형 100%. 전문가잖아. 나 치질. 나 프로 게이머 때. 피 흘리면서 게임했어. 아,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아, 최초로 그래. 그 치질 수술을 했어요. 아니 프로게이머 최초 치질로 방출당한. 들었다고. 아 그거 너 진짜? 미안하다 나 때문이야 그거. 내가 김민철 김명훈이 연습하기 싫어서 맨날 그거 치질 수술하면 이거 해야 되거든 물로 한 15분 동안 그거 하면서 맨날 도망갔거든 연습하기 싫어. 김민철 김명훈이 연습하면 정신 나가거든. 야 빡세지. 어 내가 그거 해야 된다고 맨날 계속 도망갔. 아 나 김민철 김명훈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나오는 말 생각나는 게. 그때 나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 왜? 뭐? 왜? 너가? 네가 뭐가 있는데? 김봉준이랑 연습하면 연습이 안 돼서 팀밀리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맞아. 어? 예? 맞는 말이다. 아, 진짜. 아 나는 근데 나는 솔직히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나 너가 왜 프로게이머 되는지 너무 궁금해. 아 나 요새 너 게임하는 거 보면 나 진짜 이거 힐다의 비슷해. 얘 퀄리티 땄나?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땄지. 아니 땄어? 아니 캐스파 관련된 분이랑 뭔가 있는 거 오비. 아니야? 오비. 아니 이게 아니 그때 당시 이해했거든. 근데 지금 게임 센스 보면 난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막 그래서 잘 못해. 아우. 아니 요즘엔 좀 하는데 근데 또 그 가정까지가. 아 요즘 잘하나요? 아니 근데 맞아 희한하게 철구는 배구도 잘하고 롤도 잘하고. 맞아 그 형 게임 센스가 넘쳐. 게임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재능이 진짜 높아. 게임 IQ. 롤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근데 나는 와일로. 난 진짜 없어. 나 알잖아 나 프로게이머 때 그니까 얘 진짜 없었어요. 난 진짜로 난 진짜로 40게임을 하면 그 습득하는 게 0.1% 습득해. 그 40게임 김성근 감독님 맞나? 어어어 아니 그 김봉준이 항상 이제 보던 책이 있어요. 책이 책 사가지고 김성근 감독님의 뭐였지? 뭐 노력의 열정 뭐 할 때 그런 류의 책이었는데 그거 계속 읽으면서 그니까 그 시간에 한 판이라도 더 하지. 영신 같은 새끼. 아, 예. 내가 그거 보고 예선을 뚫었어요. 그거 보다 방출당했잖아.
아니 그럼 너네 어렸을 때 프로게이머 꿈꾼 게 온 게임 내 보고? 그 우리 세대 때 온 게임 내 봐. 나 아직도 기억나. 내가 왜 그거 했는지. 딱 강민 형이랑 태규 형이 그 결승전 푸푸전 딱 보는데 와 씨발 나도 프로게이머 되고 싶다. 스타는 이미 잘할 때야? 그래도 반에서 막 1등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지. 아 나도 프로게이머 돼야겠다. 해가지고 딱 아 나도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우리한테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연예인이지. 왜냐면 동경의 대상. 너 처음에 누구 만났을 때 제일 신기했어 프로게이머 중에? TV로만 보던 사람 미칠 거야. 아 나 얘 아, 왜 이렇게 못생겼지? 처음 보면 진짜 놀랬어.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거 좀 실한 게 이게 아마추어 경기장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별명이 존나 못생긴 새끼였어. 그러니까 퀄리즈장에서 딱 봤거든요. 아 나 누구 약간 그 온라인에서 시비부터 협회한 걸로 알았어. 나는 그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같이 동기야 우리가 거의 동기여서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내부 랭킹전을 하다가 같이 콜업이 돼서 이제 숙소로 갔어. 갔는데 봉준이가 이제 온 거야. 난 딱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프로게이머들 보면 진짜 잘생겼거든. 잘생긴 사람 맞아. 잘리겠다. 왜냐면은 비주얼 본단 말이야 팀에서. 실력이 맞아. 어마어마하지 않으면. 와 진짜 실력 받으면 잘리겠다. 근데 내가 그날 어마어마한 실력을 냈어. 왜냐 내가 그때 테스트를 3승 3패를 냈어. 얘네들 다 질 때. 그래서 뽑혔어. 그러네. 그래서 실력으로 뽑혔었네. 그 당시에는. 진짜. 아 그냥 못생겨서 뽑은 것 같아. 아니 어렸을 때 온게임 내 이런 거 보면 아이돌 같았거든. 막 거기 앞에 여자애들이 막 오빠 엄청 많았지. 맞아 맞아. 너도 그때 소녀팬 있었어? 없었죠. 없었어? 온게임에는 네. 그거. 아니 김보중 그거 있었어요. 그 승리 대신 세레모니. 아 맞아 네가 최초 아니야? 승리 대신 세레모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1군이 이겨 그 사람이 이제 세레모니에 부끄러워. 얘가 나가서 지가 이긴 거 맞아. 그러니까 손흥민 골로 박흥민 세레모니 아닌데 얘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아직도 기억나. 나 진짜 너무 아니 감독님이 이게 주전들이 너무 숙기가 없다고 골라 나한테 감 세레모니를 대신하래. 아 근데 너무 아좀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아,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야. 축구 선수가 골 넣고 나서 너무 그치? 숙기가 없어 세레모니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옆에서 사람이 갑자기 세레모니를 대신하는 거야. 뭐 했어 그때? 그래서 막 춤추고 막 난리 와, 났었지. 진짜? 그래. 와. 아니 그때부터 이게 그거라도 해서 안 잘린 거네. 그래. 그때 맞아. 그리고 난 심지어 어떤 그거였냐면 감독님이 그때 이제 우리 팀이 스타크래프트 팀도 있고 스페셜 포스 팀이 있었는데 스페셜 포스 그 경기할 때 사람이 없다고 가서 간중 역할을 좀 하라. 진짜로 너한테? 진짜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스포는 이제 좀 비인기 종목이니까. 아 맞아. 그래가지고 가서 와 내가 뭐 하는 줄 알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스파키즈 화이팅 이랬다니까. 근데 그걸 한 번 하면 되잖아. 여러 번 했어 또? 맨날 했어. 그러면 옆에 있는 관객이 김문주 씨? 아 몰라 일반인 아무도 몰라. 몰라. 아무도. 그렇게 했어 진짜. 아니 게이머 된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마켓스라는 그 마크 하는 BJ들 다 같이 하는 게 있거든. 마켓스 알지. 거기 이제 여자분들도 있고 버튜버분들도 있고 많은 BJ 100명이 있는데 거기서 98등을 했어.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마크가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마크가 뭐 어떤 아니, 걸로 아니 그러니까 마크 그 그냥 게임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게임 DNA가 없어 그냥. 그 100명 중에 어떤 분은 막 진짜 막 20살 여자 아니 그게 아니라 100명이 참가를 했는데 한 명은 기권 그리고 99등 이만희 그 다음 내가 98등. 와 징그러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게임적인 1도 없다 이거. 이게 말이 돼 근데 게이머인데 그래도. 근데 그게 지금의 김봉주를 만든 것 같기도 하다. 애매하게 게임적인 있었으면 맞아. 나 배그 좀 해볼까? 인정. 나 막 롤 좀 인정. 내가 그럴 것 같아. 나 소름 돋은 게 98등 했다고 했는데 안 놀라웠어. 오히려 잘했다 생각했지. 그냥 그냥 감당했네. 나쁘지 않아. 징그러울 정도로 게임 재능이 없나? 진짜 없었어. 나는 징그럽지. 난 그거 있었지. 이제 프로게이머 얘기하니까 개그맨. 나도 내 동네에서 제일 웃겼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전라도 순천은 씹어 먹었지. 아니 뭐 대학생 누나들하고 사귀기 안 했지. 얼굴도 뭐 괜찮았고 근데 딱 개그맨 붙는 순간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오정태 형을 실제로 딱 봤는데 이거는 인간의 형이야. 이거는 내가 씨바 아이디어 존나 해야 된다. 왜냐면 나도 웃겨서 붙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근데 진짜 어디서 막 뭔가 오는데 내 눈에는 막 거의 홀람 드고 막 질라탄이야. 아 이길 수가 없다 이거. 감사합니다. 신인이야? 반갑다잉. 그러는데
X됐다 하는 순간 오른쪽을 봤는데 김경진 형이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아, 목소리 X된다 괴물들이다. 근데 내가 MBC 들어간 해 옥동자 형이 영입이 됐어 또. 와, 동자 형 지렸지. 옥동자, 오지연 이런 분들이 너무 온 거야 MBC. 진짜 출근만 하면 오정태, 김경진, 오지연, 옥동자. 이건 진짜 아이디어 잘해야 된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다 김나박이랑 같이 해버리네. 애매하게 거기서 내가 막 웃기려고 헤헤헤 이런 거 안 통해. 1도 안 통해.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진짜. 아니 왜냐면 나도 좀 프로게이머 좀 재능의 한계를 느낀 게 얘랑 같이 들어갔잖아. 아, 경미 달라. 근데 얘는 너무 잘하는 거야. 아, 똑같은 거 알려줘도 다 하고. 아, 얘는 특출난 거지. 얘는 지가 만들어냈어. 근데 그거 알지? 자존심상 같이 들어갔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지금에서야 보니까 인정을 안 했던 거야. 맞잖아, 너도 인정 안 했잖아.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셋이끼리 있는데 여기서 이경민 띄우고 있는 게 존나 아이러니. 아니야, 그래? 근데 나 나쁜 나 근데 공식 근데 프로리그 순위 내가 몇 등인 줄 알아? 프로토스? 1등이잖아. 몰라. 아니 나 통상 프로리그 좀 되던데 6인가 1등이야 얘. 아니 근데 그냥 까먹고 말해서 여기서 그래도 프로게이머 성적 커리어는 경민이. 아, 경민이. 아, 경민이가. 왜냐면 경민이는 나도 TV에서 좀 본 기억이 나. 아, 근데 형이 그냥 1등.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랑 경민이하고 그다음에 나 넘을 수 없는 벽하고 얘네가 있는 거야. 근데 저랑 얘랑도 이제 갭이 있죠. 아, 진짜. 지랄. 뭐 어디 몇 승? 3승 아니야? 어. 나 4승 씨발. 저는 4승 11패. 근데 예. 유일하게 4승. 그러니까 팀에서 스타를 잘해서가 아니라 파일을 다운 잘 받아서 나가. 출전기를 잘해서. 그러니까 출전기에는 파일을 드라마 다운을 잘 받아서 나간 케이스. 그냥 정리 그렇게 말을 공급기지게 해줘. 사회생활 잘해서. 그래. 근데 너는 그래서 거기 간 거 아니야? 공군 거기? 아니 못 가지. 공군은 이런 얘만 갔지. 아 그러니까. 잠깐만. 너 파일병 김학수가 진짜 공군 에이스 출신이어서 파일병이야? 아니야. 스파이키즈. 아니, 아니 공군은 잘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맞아. 거야. 그리고 나는 파일병이어서 아 공군에서. 근데 파일. 잘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간지 나 아직도. 그래서 나 가고 없어졌어. 기준이 애매하다. 없어졌지. 나는 내 뒤로 10명 더 온다 했어. 한 3개월 지나도 솔직히 없지.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도 안 해줘. 갑자기 해체 안 해. 아, 그 해체해서 그러면 형은 현역병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맞아, 진짜? 현역병 생활을 하는데 현역병 가면 원래 부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임들이든 후임들이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심지어 내 때가 713기야 공군. 근데 그때 딱 디지털 군복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지나가잖아? 나한테 경례. 아 진짜 하사 이런 사람이자고. 그럼 나는 이거 씨발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일병 이렇게 하고 가지. 일병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전체적으로 해체된 건 이제 일병 때였을 거야. 아 그럼 나 사실상 군 생활은 그냥 일반 현역병으로. 아, 현역병으로 한 거야. 아니, 선임도 나를 모르고 후임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그냥 술렁설렁. 아 그럴 것 같아. 간분자가 심지어 내가 좀 나이도 먹어서가 왜 거기 있었어? 맞아 맞아. 내가 24인가 그때 갔으니까 좀 나이 있단 말이야. 내가 좀 노안이잖아. 진짜 하산 좋아. 그럴 것 같아. 속고 봐서. 왜냐면 딱 그. 진짜 개구리에서 딱 그거 바뀔 때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입고 간 거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BJ 그 스타 출신 BJ 중에 그래도 커리어가 최고였다. 아 당연히 그러면 그냥 뭐 그냥 택백리스. 아니 그러니까 스타판이 아니라 스타판이 특별한 게 그냥 스타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냥 여기 있어. 여기 다 있어. 근데 롤은 다른데 스타는 그냥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보성이도 좀 탑이었어. 잘했어. 급이지.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그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성이 형은 진짜 난 아직도 그 게이머들 보면 깍듯이 하는 게 있거든? 보성이 형은 우리들의 슈퍼스타였어. 보성이 잘했어요. 그래서 철구가 지금도 보성씨 막 이러면서 서로 리스펙해주고 진짜 보성이 형은 진짜 잘했어 게이머 때 정말 진짜 잘했어. 어나더 레벨이에요. 말이 안 돼. 보성 그 정도면 그러면 정도지, 네 에이스였어.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어렸을 때 연보성 와 스타 테란 열광했던 사람들이 막상 BJ 연보성 보고 충격받은 사람들도 있겠네. 아니 나 그거 봤어. 왜? 최근에 보성이 형을 뭘로 아냐면 그 탕수육 소스 탕수육 소스 남자다. 탕수육 소스 남자로 왔네. 그게 뭐야 탕수육 소스? 그거 아 이거 몰라? 몰라? 보성이 형 진짜 개웃긴데. 아 씨발 탕수육 소스였잖아. 그냥 되게 웃겨요. 아니 짜장면 소스 부어야 돼. 탕수육 소스 넣고 그 다음에 아 씨발 탕수육 소스 아 씨발 이거 탕수육 소스잖아 이거. 아니 근데 아, 진짜 재밌어. 봐봐 이거 쇼츠 짜장면에? 아 간짜장이 간짜장이 아니 아이디가 너무 웃겨.
연보성이 아, 연보성이 웃긴 거 많아. 그것도 있어. 연보성이 딱 그 아자른가 뭐 소개팅 어플인데 너네 혹시 오빠 같은 사람 사귈 수 있어?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고등학생이랑 통화하다 여자가 아 존나 터진 거 있어. 너 존나 웃겨. 아, 그거 있잖아. 아자르에서? 아, 그것도 있잖아. 그것도 있잖아. 피자는 뭐야? 피자 이렇게 먹는데 피자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 근데 토핑 소스가 다 흘렀어. 그래가지고 생빵만 먹었어. 아 근데 씨발 존나 맛있네. 괜히 쪽팔리니까 아니 모르고 아, 그냥 이제 어, 그냥 말한 거지. 아, 그냥 인식 중에 그냥 이제 오디오 채우려고 오디오 채우려고 아, 다 떨어졌는데 어 다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는데 아 존나 맛있네. 그래가지고 오디오 채우려고 한 거야. 사람이 웃겨. 어, 어. 아, 근데 보성이 최근에 이제 새벽에 한번 사단 방송하고 막 했잖아. 아, 야, 그래도 아직까지 그 세대 인방 감성하고 보성이가 유지하는 거라. 아, 근데 그때까지 그게 너무 웃기던데? 어.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먹는데 아 맛있다. 그게 아니 짤이 존나 웃겨. 맞아, 그게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웃긴 거 많아. 존나 웃긴다. 탕수육도 재밌고. 되게 레전더리네 진짜로. 진짜 광대야 광대. 그분도 찾은 거 웃긴 거 많아. 아, 존나 웃겨. 아니 근데 그 유명한 분들이 나 낙인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 맞아. 낙인 영상을 아, 진짜 많이 봤어. 그것도 레전더지. 확실히 밖에서 알아보는 건 유튜브에 어쩔 수 없어. 유튜브 쇼츠, 유튜브 아 지금은 쇼츠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짧은 저, 영상이었는 거야. 나는 그 하나 그 어머님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1100만 뷰가 넘었는데 유튜브에서 1100만 뷰고 릴스랑 막 틱톡 이런 데서 이제 물펑으로 해서 진짜 그 가로수길 이런 데 나가면 20, 30대 여자들이 그걸로 알아봐. 뭐 어머니 남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청자한테 위로해 주는 거 봤어. 봤어. 그게 무섭더라고. 쇼츠로 알아보니까 무섭다. 몰라. 진짜 모르는 게 나도 요즘에 요즘에 그걸로 알아보더라. 그 체인 누나랑 몇 년 전에 누른즈? 그러니까 둘이서 야방하면서 삼계탕 찍어가지고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아 뭐 그 뭐지 내가 누나 신기한 거 보여줄까? 저거 받았을 때 내가 공깃밥 맞아. 누나가 시켰는데 누나가 시켰는데도 나한테 무조건 논다? 라고 했는데 그거가 공깃밥 그게 뭐 공깃밥 나 그거랑 디이미 이거 전 이것도 아 돌리는 거 전 돌리는 거 되게 근데 그 전 돌리는 거 난 진짜 거기 뭐 천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아? 그러게. 근데 그런 거 예측이 안 돼. 그 학수새끼 학수새끼잖아. 다음 달에 또 하거든요. 예, 네, 한번 또 기회 좀 도와주세요. 나 요 쇼츠 하나가 700만 뷰가 나온 게 있어. 이제 최군이 말하는 요즘 이해 안 되는 요즘 세상. 와 700만 뷰 미쳤다 터진 거 같아. 댓글이 4,000개인가 3,000개 돼 들어갔는데 다 네가? 아니 네가 요즘 세상 이해 안 된다고? 아 진짜 나 처음에 뭐지? 아니 네가? 근데 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날 거라서 빡세긴 해. 댓글 보면 유튜브 빡세 알아? 아니 그 말고 내가 예전에 그 뭐 벤츠 이렇게 먹튀 이런 정말 먹튀 잘하게 생겼다. 족같이 생겼다. 근데 십사인지 한 사람 많아. 근데 이게 족같이 생겼다. 페북이 족같이 생겼다가 알아. 그냥 업이 뭐 100개고 이러면은 그냥 웃어 넘기게 씨바 막 만개고 이래. 그냥 뭐 순수 그거 그냥 똑같이 생겼다가 그냥 그거야. 예전에 페북 진짜 빡셌지 댓글. 진짜로. 유튜브도 그렇고. 아 요새 근데 뭐 진짜 빨리빨리 이렇게 전파되는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이런 것도 뜨는 것도 진짜 불 붙으면 한 방에 진짜 그냥 몇만이었던 사람이 한 달 안에 막 진짜 100만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진짜 빡세요. 아니 놀라운 게 신동열 형님 유튜브 여러분들 내일모레 70만 넘을걸요? 지금 어제 봤는데 55만인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하면 몇 백만이 넘기겠다. 뭐 백종원 형님도 지금 거의 1,000만 넘어가고 김종국 형님도 그렇고 시스길인 뭐 근데 요즘 이런 거 같아. 이슈가 있어 확 해. 그 몇 시간 뒤에 보면 아무것도 올라와. 이런 거 같아. 그것도 있지. 되게 빨리 올라갔다 뭐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씻고 빨리 올라가. 맞아. 계속 유재석 선배님이 그 얘기한 게 좀 되게 공감됐어. 뭐? 옛날에는 우리가 TV에서 뭔가 재밌는 거 보면 전날에 본 다음에 학교 회사에서 야 어제 개콘 봤냐 뭐 어제 뭐 봤어 그거 그 일반 봤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내가 봤어도 내가 재밌어도 이 사람이 몰라.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어도 아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링크 보여주고 아 웃기다 뭐 이 정도지. 완전 다 달라졌어. 극자의 유니버스. 그러니까 미디어가 너무 많아졌어. 옛날에는
그 이제 뭐 KBS, SBS 국민 3사 그 외 케이블 몇 개 그러고. 거기서 하는 메인 프로그램들 이게 다였는데 이제는 진짜 수십 수백만 개니까 나는 이제 나 아까 말했잖아 유튜브 하루에 800개 본다고 나 집에 OTT 8개 있거든 웨이브, 뭐 티빙, 시즌, 와차, 디즈니, 슈퍼TV, 나우,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 왓챠 뭐 그다음에 되게 많아요. 근데 방송은 하죠. 정말. 근데 네. 쿠팡 플레이가 우선 짱. 아 이거 다 회원가입을 하고 유료 가입했어? 나 핸드폰. 보면... 그럼 하루에 10만원씩 나오겠네? 하루에 10만원이 안 나오지. 아, 한 달에 10만원. 아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 한 달에 10만원. 넷플릭스. 그럼 계정 좀 빌려줘. 나 좀 쓰게. 어차피 하나로 막 한 3인까지 되니까. 근데 너 언제부터 나한테 말랐냐? 아니 근데 이제 이 말을 할게요. 못 따라가겠어. 나는 왜 보냐면 여러분들 방송 켰을 때 시청자들이 한 명이라도 야 마스크 그걸 봤냐 이러면 아~ 와 형들 주원함 미쳤더라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아~ 걔 소스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못 따라가겠어 무빙도 봐야 되고요 뭐도 봐야 되고요 무빙 다 봐야 되고 너무 무빙 봤어 무빙 봐야지 뭐? 무빙 봤어 뭐라노 무빙 몰라 아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거의 안 봐요 뭘 얘긴 줄 알아요 무빙은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쌓였더만 너무 쌓였고 아니 이 새끼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똥꼬집을 해갖고 슬램덩크를 안 보는 거야 만화책을 아 일부러 안 보겠다 아 드래곤볼만 자기한테는 만화는 드래곤볼밖에 없대 아~ 근데 원피스 뭐 나루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본대 아, 재밌어 나도 슬램덩크 저랑 그 얼음방에서 내가 그래서 슬램덩크 어떻게 봤냐면 너무 강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이 틀어놓고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보라고 했어. 봐. 애니메이션 숙소에서 봤어. 그래서 3일 동안 그거 봤잖아. 아, 한번 봤잖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너무 애니 너무 재밌어. 아니 맥히면 아주 딱 맞대. 2-3일만 난 슬램덩크 이거 때문에 알아. 뭐 옛날에 뭐 족구 형이랑 연보성이랑 뭐 드립치다가 갑자기 둘이 탁 걸어. 엉태형 광백호래. 아 그렇구나. 엉태형이 아니라 서태형. 아 서태형 광백호래.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알았어. 안 보는데. 그리고 내가 요즘에 좀 이상해졌다고 느끼는 게 나만 그런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첫째 영화관이 안 가. 그리고 영화관이 재밌는 건 나도 안 갈 거야. 왜냐면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 익숙해지니까 2시간 동안 손발목 끼고 핸드폰도 못 보고 이거를 집중을 내가 못 해. 아 그런 사람들 많아. 영화가 10 재밌으면 볼 텐데 그런 사람들 많아. 그게 아니면 막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놀라운 게 무빙도 나 이제 솔직히 말하면 뒤로 해? 중간에? 중간에 빨리 넘겨. 아 너무 요약 잘 돼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 뭐 봉석이랑 막 고윤정이랑 뭐 하면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장면이면 빨리 넘겨. 액션씬 나와. 그런 사람 많아. 이제 40분짜리도 내가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요즘에 다 그런 거 같아. 요즘에 그냥 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휴대폰을 다 들고 사. 맞아 맞아. 너무 빡세잖아 진짜. 그럼 아니면은 무빙을 보고 지무비로 한번 다시 봐. 아 근데 그러면 58,000% 더 재밌어. 나 형 말 들어보니까 약간 나 그런 거 생각나. 뭔지 알지? 그 뭐냐 그런 거 말고 넷플릭스 이런 거 말고 저는 공중파인데 이거 그 드라마나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결제해서 바로 보잖아. 아~ 이게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싶어. 이 결제해서 틀어. 근데 틀어놓고 안 봐? 안 보겠어. 아~ 그러니까 분명히 보고 싶어서 결제를 했어. 맞아 맞아. 근데 씨발 이것이 알고 싶다. 딱 하면은 핸드폰 하다 보면 안 봐. 아~ 그냥 듣는 용이야. 그런 게 너무 많아. 생각. 맞아 맞아.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니 근데 우리 세 명 엄청 재밌게 본 거 뭐지? 마지막 드라마? 오펜하이머. 야구 있잖아. 스토브리그. 아 그 나 그게 진짜 마지막 몰입해서 봤던 드라마인 거 같아. 재벌집 막내. 아 난 재벌집. 아 재벌집도 안 봤어. 나 재벌집 막내 진짜 재밌게 봤어. 순위그룹이 그걸 모티브로. 맞아. 진양철 회장. 내가 그걸 얼마나 재밌게 봤냐면. 재밌었어 진짜. 지가 코스프레 했잖아. 내가 진양철 회장님으로 하루 사고 싶어서 8시간 동안 분장을 했다니까? 노양철. 아니 내가 그 청담동 샵 가가지고 8시간 동안 분장을 했어. 한번 웃기려고. 한번 웃기려고. 한번 웃겨보려고. 심지어 나한테 올 때 아들로 와래. 첫째 아들이래. 검색하니까 문제문이요. 아버지 비가 오려나 봐요. 아시죠 아버지? 뭐 슈가 존나 캐릭터 연구예요. 아 맞는데 왔는데 진짜 진양철 하긴 한다. 한번 웃겨보려고 8시간 동안 분장하고. 그때 기억나. 반응 좋았어. 반응 좋았어. 맞아 맞아. 그때 연병이랑 연병을 했었는데 근데 약간 그런 순수함이 요즘에 좀 없다. 아니 김봉준 그거 할 때가 웃겼는데 그 뭐죠? 그 타인의 삶? 그 막 이렇게 꼬시는 거 그 뭐지? 아 맞다 정장 입고 막 하는 거 있었는데 그 감정도 때? 아 그거 아 그 뭐
뭐였더라? 뭐였지? 그거 나 그때가 아 무단태! 아 무단태! 아 무단태! 가 존나 선비! 어 아 무단태! 무단태 때가 존나 어 맞아 맞아 무단태 무단태 뭐지? 맞아 무단태 그 스카이캐슬 봐. 어 맞아 아니야 스카이캐슬이 아니야 아니야 팬 아 펜스하우스 그게 존나 웃겨.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 드라마에 빠지면 그 사람이 돼보고 싶어서 해본 장점이네. 뭐 없어 무빙에 빠졌다. 아 요즘은 없어요. 아, 요즘. 아니 왜 무빙에 빠졌으면 유승용이 되고 싶다든지. 나 무빙을 안 봤어. 좀 더 드라마. 아 근데 그런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왜? 아 얘 얘 막 액션 막 그런 거 얘 마블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얘 그냥 존나 이상해요. 취향. 옛날에 같이 산 적 있었는데 내 넷플릭스 아이디가 TV로 등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랜만에 넷플릭스 켜려고 딱 켰는데 뭔 씨발 뭐 봤어? 뭐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훈련하는 거. 뭐 호날두 여친의 삶 이런 걸로 다 도배가 돼 있는 거야 내 아이디가. 낙큐 낙큐. 에이 그런 것만 존나 본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러고 축구 선수 훈련하고 보면서 앞에서 막 사이클 타고 있어. 지가 축구 선수인 줄 알고. 뭐야. 재밌긴 해. 그 이상한 거 뭐 개많이 본다니까. 낙큐가. 아니 근데 다큐 너무 재밌지 않아? 재밌어. 아 재밌을 것 같긴 하네. 재밌어. 아니 호날두 여친의 삶 궁금하다. 아니 호날두 여친의 삶 얼마나. 아니 토트넘 다큐멘터리 다 봤지. 그걸 다 봤어. 재밌었잖아. 일이나 사츠. 다 재밌고. 그 다음에 끌리콜 것도 재밌어. 아 재밌어. 다 봤어. 그 다음에 그 뭐냐 마이클 조던 거. 아 나 그것도 봤어. 라스 당연히 봤어. 아 약간 다큐충이구나. 아 다큐 재밌어. 죽어도 선을해줬어. 썬더랜드. 재밌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하지. 이제 다큐멘터리 3이 알아? KBS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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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3일 알지 몰라. 3일 동안 쫓아다니는 이제 그 노량진 고시생의 3일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걸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어떤 직업을 소개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막 삼치잡이 어부의 삶 나도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거 보면은 왜 저에게 상처를 묻습니까 그런 거 알지. 그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왜 쓰라린 가슴에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까? 이거 몰라? 그 유명 다큐 3일. 아니 배에서 다큐 3일인데 아저씨가 어부인데 아저씨 젊어서 꿈이 뭐였나 그러니까 왜 젊은 왜 저의 상처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형 문제가 그거예요. 너무 많이 봐서 아 이거 아 유명한 거야? 저도 한때 이런 꿈이 있었어요. 저는 한때 뭐 잠깐 그게 되게 유명한 거야. 아 존나 유명한 거야? 모르겠다 맞아. 안 됐다 우리 더 많이 봐야겠다. 그러니까. 많이 봐야 하루에 800개씩 보니까 다 하네 짜리 다 먹었어? 너무 잘 먹자. 아, 맛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네. 아 오늘 고마워 진짜 이렇게 나와줘서. 휴대폰 다 챙기고 여기 있네. 이거 뒤로만 빼.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근에 많은 사랑. 네? 넌 순위 그룹이지. 순위 그룹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츠츠츠도. 저도 많은 사랑 조심히 가세요.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십시오.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 들어가.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들어가십시오. 나 여우티 하나만 줄래? 서서서서서서